어제에 이어서? 아니 저녁은 먹어야지. 오늘은 너무 고생했으니까 소스를 먹을 거예요. 유니폼 저거 몇 벌 있는 건가요? 소스 나 부으면 이거 다 먹어야 돼? 매콤 소스. 고생은 운전한 동생이 했는데. 저 바지도 입었어요. 저 잠깐 다리가 안 올라가네. 바지도 입었. 헉, 그 무거운 걸 드는데 팔 힘이 얼마나 센 건가요? 조용히 하세요. 그래, 아니 치밥이 맛있다니까. 난 치밥 저거 치밥 안 해 먹어봤어. 근데 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. 아,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먹어요?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고? 2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만 먹자. 밥을 먹지 말라고요? 안타깝게도 이미 전자레인지에 들어갔어요. 님들아 이거 봐요. 현지 얼마 안 된 젓가락이에요. 그전에는 다 계속 그 배달 젓가락만 그거였지. 싱크대에 버리자고요? 그러면 안 돼요. 그럼 싱크대 막혀요. 그 구멍에 버리면 70여 개던데. 조용히 하세요. 짜잔, 숟가락 세트예요. 제가 숟가락을 배달 음식 버릴 때 같이 버려버려가지고. 아니 님들 보여줄게. 의자 부서진 거 좀 집 더러운데 살짝 보여줄게. 의자가 부서졌어요. 이쪽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. 내가 부신 거 아니에요? 아, 의자가 오래된 의자라. 숟가락이 보인다. 안녕. 안녕. 와, 시바 얼굴 존나 크네. 닥치세요. 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먹어봐. 다 먹을 거 아니에요? 이거 한 반 정도만? 미칠년아, 숟가락에 비친 거 볼 정도로 우리 수준 낮지 않다리년아. 이 정도. 자, 봐봐요. 반을 나눴는데 이쪽이 조금 덜 부족하게 나눠졌어요. 저 다이어트 하니까 작은 쪽을 먹겠습니다. 저는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서 햇밥 먹을 때 항상 이걸 뒤집어요. 열을 빼려고. 밥을 뒤집어서 이 뜨거운 부분을 위로하게 해. 나만 그래? 딱딱하더라고요. 나 딱딱한 거는 싫어. 그럴 거면 전자레인지에 왜 데웠냐? 그냥 차가운. 아니야, 완전 차가워.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억까하지 또? 내가 좀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참겠어. 오늘은 참겠어. 햇반은 애초에. 님 도... 뜨겁지 않네. 순간 뜨거. 이게 봐봐, 사람이 이렇게. 이렇게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. 봐봐, 이게 얘가 뜨겁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전혀 뜨겁지 않은데도 깜짝 놀라면서 나도 모르게 뜨겁다고 말해버렸다. 그래, 애매하게 다이아로 살 바에는 차라리 더 찌워서 마스터로 살자고. 저 162? 163 정도 돼요. 건장하다고요. 찬우 까불면 죽어요. 다이어트 포기한 게 아니라 저녁 먹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억까하지?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억까하지? 짜증나게? 제가 한번 여기 살면서 두 번 그 외부 세력의 경고를 받은 적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작년이고 두 번째는 옆집인데, 둘 다 작년인데 한 번은 작년 초고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이란 말이에요. 근데 옆집은 이제 메시지를 안 해. 내가 이거 옆집의 그걸 느끼려고 방구조에 새벽까지 노래를 일부러 내가 이거 안 버렸어. 내가 계속 기억하려고. 진짜 여러모로 존경성. 자정 이후로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밖에 소리가 다 울립니다. 이거 내가 기억하려고 모니터에 붙여놨어. 근데 요즘에는 말로 안 해. 쳐! 밖에서 치면은 복도에 울리니까 벽과 벽 사이를 쳐. 그럼 내가 들어. 그럼 그때부터 음량을 낮춰.
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24시간 방송할 때 저 사람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보려고 했거든? 근데 저 사람도 집 밖으로 안 나가.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야 아, 저 사람이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. 저 사람은 날 못 봤는데 나는 저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어. 내 생각에는 좀 더 당당한 게 되는 것 같아. 저 사람은 소음 안 날 걸 일부러 나게 일부러 나게 하는 것 같아.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? 설거지하면은 그 물소리가 들린단 말이야. 그릇소리는 안 들려. 물이 내가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물어봤어. 방음이 그만큼 안 되나? 해가지고 저기 방음 정도가 뭐 얼마나 안 되냐. 그러니까 별로 안 난다고. 근데 벽과 벽 사이에 수도관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물 지나가는 소리는 들릴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. 아 그렇구나 하고 물이 지나가는데 원래 물소리만 들렸거든요? 근데 언제서부턴가 막 쨍구랑 쨍구랑 막 우장청청 찌그뿌그뿌그 뭐 이런 소리가 들려. 설거지를 갑자기 열심히 하시네. 남자 살 때 이야 맞아 이야기 소리 들었어. 지금 여기서도 가끔 남자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. 다행히 막 항항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남자분이 뭐 데시벨이 낮잖아 막 데시벨이라고 말하나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막 뭔 느낌인지 알죠? 대충 남자의 어떤 무슨 목소리 여자가 말하면 남자 말하면 뭔지 알죠? 무슨 느낌인지 알죠? 둘이 대화를 해. 둘이 대화를 하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몰라. 근데 막 대충 남자야 막 이런 소리니까 나 그만 아 둘이서 대화를 하는구나.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하는구나. 근데 내가 그냥 생각을 한 거지. 대화를 하는데 저 정도로 들리면 내가 걔 연병하고 막 책상 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들릴까. 심지어 내가 톤이 막 좀 얇거나 좀 작지 않잖아. 막 우렁 차잖아 또. 방장님은 집에 남자친구 데려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저 지금 옆에 있어요. 어 자기야 기다려 나 일 중이잖아. 나 일 중이잖아 지금 이것만 먹고 기다려. 이따가 알지? 젠장. 아니 아 내일 빨 거야. 오늘 빨고 잘 거야. 오늘 빨고 잘 거야. 내일 그리고 내일 또 입을 거야. 씨발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다는데 왜 그래? 진짜 어이없네 너네. 아니 서른살 어떻게 왕호 그 다섯 개 입으시는 분이라면 저도 별로. 저 다른 옷도 있어요. 지금 의창하고 올까요? 저 지방도 많아요. 안 돼요. 먹고 어떻게 바로 체중계 올라가요. 체중계는 공복에 아침 쉬 싸고 옷 다 탈의하고 팬티 한 정도 안 걸린 상태에서 올려가야 돼요. 그래야 진실의 몸무게라고요. 빵멍하는 동생아 실제로 빵멍 보면 떡대. 자 말해. 자, 어디야 이쪽이야? 대답해봐. 어때 나 어때? 솔직히 난 소신발언 할게. 근데 저 동생이 날 좀 귀여워하는 것 같아. 제가 좀 나보다 키가 크거든요? 나 좀 귀여워하는 것 같아. 하이소 근처 하이마르인데 난 좀 예쁜 사람보다는 약간 귀여운 쪽에 가까워. 뭔 개추야 미친 새끼. 뭘 좀 개... 뭘 개추한다는 건데? 아 개같이 추하다고. 씨발 아 씨발. 아닌데 나 저 동생이 나 좀 귀여워. 나 느껴 사람이 있잖아. 날 귀여워해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지. 그런 생각이 들려요. 막 아 이 새끼 동생 주제에 날 자꾸 귀여워하네. 아 확 깔아 뭉겨버릴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가끔. 자존감 넘치는 아니야 나 자존감 높지 않아. 근데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인 거지 제가.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눈치 되게 많이 보는데 저 친구는 나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친구인 거지 어떻게 보면. 자 저는 첫 번째는 밥 먹는 습관 짠 거 잘 안 먹고요. 두 번째는 많이 안 먹고요. 세 번째는 천천히 먹어요. 네 번째는 많이 씹어 먹어요. 근데 왜 찌냐고? 자주 먹어요. 많이 안 먹는데 왜 찐 건데? 맞아. 그리고 나는 좀 디저트를 많이 먹어서 찐 편이야. 난 당뇨야, 당뇨. 밥도 아직 안 먹었어. 이만큼 남았어요.
아니 나 배불러는 배불 피자땀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배웠어요. 밥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 아저씨들이 엄청 열심히 그 어쩌고저쩌고. 어차피 이거 먹을 거고 나 솔직히 먹기도 싫었어.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다 처먹어놓고 말하면 존나 설득력 없겠지만 저 이렇게 다 처먹어놓고 말하면 존나 설득력 없겠지만 그래 내가 오, 큰일 났다. 아이고 어서오세요. 80kg라고요? 저 80kg 아닌데요? 저 몸무게 8자리 찍어본 적 없는데요? 윤진석 씨한테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세요. 저 8자리 찍어본 적 없다고. 잘못된 정보입니다. 아니에요. 이거 저 이거 이트한 거예요. 어제도 먹었어요. 그리고 밥도 다 못 먹었어요. 배불렀어요. 밥도 다 못 먹었어요. 아 진짜 배불러. 밥 한 그릇이 그대로 남았네. 입맛이 없으신가? 아 근데 남으면 농부 아저씨들 싫어하시니까 슬퍼하실 거니까 찬밥이지만 끝까지. 배불러. 아, 어떻게 이건 남겨야겠다. 이거는 무식하게 먹으면 진짜 돼지야. 나 남겨야겠고 오늘 디저트가 없는데. 아 배불러. 아니 뭐 내가 이거 밥을 안 먹었으면 먹었을 거야. 근데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이 두 개가 밥 정도의 칼로리인 거죠.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아 치킨은 어제 먹은 거예요. 오늘 세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. 아, 왜 이렇게 먹을? 아니 안 먹으면 아이 빵 선생님 이렇게 일하다가 빵 망치려고 못 일어. 먹방 좀 해주세요. 왜 안 드세요? 유유. 먹으면 처먹들. 와, 이 사람, 이 방을 올 때마다 뭘 먹고 있나요? 와, 저 돼지 새끼 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처먹었네. 헉, 배부르다면서 남긴 게 두 조각밖에 없나요? 어이, 어떻게 하라고? 먹으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먹으면은, 억까. 안 먹어도 억까. 응? 다이어트 하는 척을 하지 마세요. 아니. 그럼 버려요? 얼마 안 먹어요. 자 조용. 억가는 닥치라. 나는 더 먹지 않겠다. 어 손가락 살 빠진 것 같아요? 오이. 뭐야 아까 다이어트 한다고 해반 반으로 자른 것 같은데. 어 밥 여기 반 붙어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.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임. 아 이거 방송 보고 있어. 그래 어차피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뭐 그냥 뒷담도 아니니까 그냥 말하자면. 쌌어요, 걔. 쌌어요. 그래서 동생 싸길래 나도 같이 싸러 갔는데 난 막상 싸니까 다른 게 나오더라고. 그래서 동생이 먼저 싸가지고 내가 저기 미안한데 막상 싸니까 난 다른 게 나오. 먼저 가 있으렴. 가있을게. 오키. 이게 왜 성희롱이야. 차가 이렇게 있었어. 차가 이렇게 있었어요. 이게 차 앞이야. 근데 운전 이게 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운전석에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야. 주유소 건물을 갔거든요.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고 있을 거 아니야? 그 밤이니까. 근데 내가 방금 똥 싸고 왔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괜히 머쓱한 거 같아서 막 존나 신난 척했어. 아 랄래. 괜히 머쓱해가지고 랄랄랄. 제가 지금 괜히 옆좌석에 타서 야 그래도 한번 비우니까 좀 시원하다 그지? 맞아. 억텐했어. 억텐하면서 그냥 괜히 괜찮은 척. 아, 부끄럽지 않은 척. 막상 카톡으로는, 야, 나 다른 게 나온다, 헷. 이렇게 말해놓고, 막상 걔 얼굴을 보니까 좀 부끄럽대. 그래서 그냥 괜히 막 신난 척. 아, 뭐 너무 개운한 척. 악몽이 죄송한데, 그 옷도 빨아 입으신. 저 근데 여기 향수 뿌려서, 향수를 근데 으뿐 만날 때 뿌렸는데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나요. 헷. 씨발 만나 지금 언젠데 아직도 안 빨았어. 아 들켰다. 아 근데 냄새 너무 좋아.
근데 진짜 76kg 아니에요. 다 억가하는 거예요. 저 70 이거 봐요. 손목이 이렇게 얇은데 76kg처럼 보여요? 이게 76kg처럼 보여요? 86인 것 같네요. 닥치세요.